오늘의 시그널은 VT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VT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자, 근데 지금 요즘에 화장품의 흐름들 몇 번 짚었는데 우리가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또 그렇죠? 최근에 터졌잖아요. 뭐 맨날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이 또 중국하고 일본이 그렇죠? 오랜만에 또 맞붙었죠. 지금 역사적으로 항상 이러지 않았습니까? 한중일, 청일전쟁, 러일전쟁, 뭔 일본의 침략부터 얽히고 설킨 이 관계 절대 끝나지 않겠죠. 지구의 지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하고 일본이 너무나 심각한 지금 대립이 그렇죠? 서로가 지금 뭐 다 수출 제한을 해버리고 여행도 다 취소한다고 합니다.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지금 가서. 그리고 뭐 그런 장면도 지금 뉴스에 보도가 됐죠. 중국인이 일본의 식당에 그 앞에 무슨 뭐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뭐 저기 썼다, 뭐 그게 있다고 그 일본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이건 중국인에 대한 뭔 차별이니 어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결국 실리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화장품의 상황을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지금 그 LG 생활관광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 방한 허용 그 이후에 잠깐 올랐다가 빠졌었던 반면에 지금 일본에서 주로 활약을 하고 있었던 아이패밀리 SC 지금 역사적 신고가 뭐 역사적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역사가 별로 안 되긴 했지만 2021년 10월 달에 상장했으니까요. 어쨌든 신고가고요. 최고의 지금 가격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VT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주로 활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차이나 뷰티가 아직까지 뭐 일본에서까지 먹히진 않았으나 차이나 뷰티가 굉장히 많이 지금 성장을 했잖아요. 중국 내에서는 거차오 애국주의 열풍 때문에 지금 한국의 중저가를 밀어내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일본에서도 예를 들어서 차이나 뷰티를 쓰는 일본인이 있었다면 지금 이것을 계기로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후쿠시마산 뭐 수산물이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반발이 심하긴 하지만 중국하고 일본이 너무 크게 맞붙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약간 조금 중간에서 좀 둘의 싸움을 지켜보는 쪽도 지금 생겼어요.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패밀리 SC뿐만 아니라 VT도 주목할 만하다. 아이패밀리 SC가 지금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일본의 그 웹사이트에서 아이패밀리 SC의 그런 제품들 있죠. 립틴트 제품들도 시작해서 산리오랑 협업한 제품들이 죄다 1등을 먹었어요. 한 4, 5개가 1등을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지금 거두고 있는데 VT도 마찬가지입니다. VT에서 만든 VT 코스메틱이 일본 대표 온라인 오픈마켓이죠. Q10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브랜드 1위로 올랐고요. 이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리들샷입니다. 리들의 원료랑 마이크로 니들을 혼합한 건데 피부 재생 및 진정 효과를 주는 이건 스킨케어예요. 아이패밀리 SC의 강점이 있는 건 색조잖아요. 립틴트, 탕후루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그 김태욱 씨가 만든. 이거는 지금 스킨케어 기초화장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온몰 온라인으로 얘네도 진출했었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갔습니다. 로프트, 프라자, 하이드럭스토어 이런 데로 갔다가 여러분들 가장 많이 유명한 돈키호테를 갔어요. 그다음에 세븐일레븐까지. 지금 아이패밀리 SC에서 만든 그 로손 편의점에 뿌리는 그 제품이 굉장히 그 반응이 좋다고 하잖아요. 얘네는 세븐일레븐을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편의점까지 진출한 거예요. 똑같아요. 온라인몰로 시작했다가 편의점 오프라인까지 지금 잠식을 하는 이런 그런 성장의 부분들이 아이패밀리 SC와 굉장히 유사하다.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경기 침체에도 지금 굉장히 다른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엮인 부분들이 결국에 화장품 중에서 지금 일본 그리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는 부분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싸움에서 이득을 보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일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화장품 업체 VT 지금 일본에서 고성장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가격 전략도 좀 보겠습니다. 예, VT 아이패밀리 SC의 차트를 보면 상당히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이랑은 전혀 달라요. 비교되네요. 그렇죠? 네. 완전 보세요.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고점 돌파를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뭐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이슈에 따라서 급등했다 급락했다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이패밀리 SC랑 지금 VT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저점 고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지금 상당히 좋고요. 일봉이나 주봉으로 보면은 상당히 좋고 월봉으로 봐도 지금 밑바닥을 이 지금 차트의 옛날 모습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옛날에 화장품 사업이 주력이 아니었어요. 최근 들어서 주력을 했기 때문에 모멘텀이 최근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주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과열권이라 그렇죠? 이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은 상태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밀리 SC와 VT, 일본을 주력으로 하는 화장품 회사들 저점 고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1차 목표가로 삼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VT 가격 전략 1차 목표가로 1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